안녕하십니까. 후후 한의원 이증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립선염의 7대 주요 원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염은 남성들한테 흔히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자주 재발되거나 만성화되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앓게 되면 심하게 고생을 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오늘은 그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7개 정도의 원인을 크게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감염입니다. 그 요로계 감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로계는 처음에 요도 쪽에서 출발을 해서요, 이게 전립선, 그다음에 위쪽으로 또 고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요도에서 발생된 요 병원균의 감염이 이게 상행성으로 전립선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전립선염으로 이행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전립선에 존재했던 이런 병원균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고환까지 이어져서 고환염까지 이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균들이 이렇게 그 감염과 그 이행을 갖게 되냐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임질균이죠. 임질균. 그 다음에 이제 클라미디어라는 균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아 플라즈마라고 하는 균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있고, 또 이거 그 세균은 아니지만 이제 칸디다균이라고 하는 이런 균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칸디다균 같은 경우는 세균은 아닌데요, 곰팡이균입니다. 여성 질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균인데, 남성들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런 일반적인 균들, 뭐 크게 영향을 안 줬던 이런 균들도 영향을 주면서 남성들이 전립선염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균 아니고도 장내 세균들. 사실 장내 세균은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이행이 되는 그런 감염균들은 아닙니다. 장 자체가 약해지는 것만으로도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그 주변에 있는 전립선과 그 생식기관 주변 전반에 걸쳐서 이행이 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균들입니다. 이런 균들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시작되고 감염 때문에 이렇게 이행되는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다. 가장 흔합니다. 사실은 감염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음주입니다. 음주는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물론 뭐 적은 양을 먹는 것을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술 양이 좀 많고 항상 과하게 드시는 경우를 이제 전립선염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오시면요, 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중에서 특별히 맥주에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왜 특별히 맥주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에 의해서 또 하나 영향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맥주가 특별히 온도가 좀 낮습니다. 온도가 낮다 보니까 이 알코올하고 낮은 온도의 그 뭐 술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영향을 줍니다. 이 알코올 자체가 미생물을 사멸하는 역할도 하지만 많은 양이 들어오는 차가운 물질 때문에 이 미생물들이 이제 생존 환경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미생물들 숫자가 줄거나 증식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제 음주에 의해서 전립선 등이 이제 붓거나 딱딱해지는 이런 환경들이 쉽게 유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인데, 장이 안 좋은 분들이 전립선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노출되신 경우에 만성화로 진행되는 경우 또한 이 과민성 장 증후군에서 아주 높은 빈도로 함께 나타납니다.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이 장이 과민해진 이유가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 수준도 떨어져 있고, 또 이 때문에 이제 면역 환경이 아주 그 낮아진 상태 때문에 어떤 증상들이 발병하기도 쉽고, 또 발병된 증상이 오랫동안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와 비슷한 환경으로 이제 장 누수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육모세포들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데요. 이런 육모세포들이 이렇게 간격을 좁게 해서 붙어 있고, 요 좁은 사이로는 뭐 세균이라든가 또는 큰 물질들, 분자량이 큰 단백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 장 누수 증후군에서는 이걸 이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요
이 간격이 넓어집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간격이 넓어지면서 들어오지 않아야 될 이런 세균이라든가 또는 그 단백 물질들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혈관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염증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그 장 누수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뭐 설사라든가 이런 그 장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군데의 만성 염증성 변화를 일으키기 쉬운데 그 중에 이 전립선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장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만성적으로 전립선 통증이라든가 또 소변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밌는 건 이런 경우들은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이런 장 누수 환경을 회복을 시켜주면 전립선염 치료도 되게 빨리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요건을 위해서 면역 환경이 나빠지는 요소들이 전립선염의 치료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물리적 압박입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거나 사무직에 종사하시면서 하루에 6시간 그 이상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한 번 앉아 계시면 2시간 이상 연장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골반 그 기저부가 압박을 받게 되면 혈액이나 신경 이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골반적 근육이라든가 그 주변 조직이 충분한 영양이나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직들이 딱딱해지면서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이를 흐르는 혈관과 신경들이 이렇게 눌리거나 폐쇄성 압박을 받아서 주변에 이제 긴장성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발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은 1시간에 5분 정도는 이렇게 일어나셔서 걸어주시거나 이동을 좀 해주시면서 활동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소변이나 사정을 참는 행위입니다. 소변이나 사정을 어렸을 적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이렇게 많이 참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역류가 일어납니다. 역류. 소변이 나와야 될 걸 앞쪽에서 이렇게 잡아준다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뒤로 한번 탁 튀겼다가 물론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전립선 여기 아래쪽에 여기 위치에 있는 요 부위들이 전구라고 하는데 이 전구가 되게 충혈이 됩니다. 부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 소변이나 사정을 억지로 참게 되면 역류로 인해서 물리적 압력이 크게 요 부위에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주변이 부어버리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립선의 석회화와 그에 따른 결석의 형성입니다. 자, 전립선에도 이렇게 뿌옇게 석회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 석회화는 우리 혈관 내에 수산칼슘이라고 하는 칼슘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혈액이 많이 고이는 그런 장기에 이렇게 석회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주로 신장이나 또 담낭이나 이런 전립선 등에 이렇게 석회를 남기게 되고 이 석회가 이제 많아지면서 농도가 높아지면 서로 결정을 이룹니다. 이 결정을 이루는 게 바로 결석인데 이 석회의 결석은요 이렇게 선조직 안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지는 못하고 우리가 사정을 하거나 또 소변을 보거나 그러면 그 내부에서 이동을 하면서 내부 주변에 상처를 냅니다. 근데 이때 그 결석이 예쁘게 조약돌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뾰족뾰족합니다. 이렇게 뾰족뾰족 해가지고 마치 유리 조각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주변의 선조직을 상처를 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정을 할 때 정액에서 출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석들이 결정을 이루어서 전립선을 만성적으로 상처를 내는 문제 때문에 전립선염이 발생이 되고 또 이 경우는 대부분 다 만성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석을 묽게 하거나 배석을 도와주는 치료를 꼭 진행해야만 충분히 그 증상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나 피로 영양불량 문제입니다. 사실 이 스트레스나 피로 영양불량 문제는 1차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그 재발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동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립선염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치료가 됐어요. 또 회복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잘 지내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피로가 있거나 이럴 때 그 상황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어느 상황을 재발시키는 요인으로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영양불량도 있습니다. 이 영양불량은 전립선에 아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립선이 함유하고 있는 아연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이 아연이 항균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연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이 세균에 대해서 이 항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쉽게 전립선염에 노출이 되는데 이 아연의 수준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사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남성들이 사정할 때 한 번 사정에 약 5mg 정도의 아연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좀 과잉되게 이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하루에 여러 차례 하거나 또는 뭐 매일 이렇게 사정을 하거나 그러면 아연이 충분하게 다시 이제 모이기도 전에 또 소모가 반복이 되면서 만성적으로 좀 아연이 부족해진 상태가 오고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요소에 노출됐을 때 쉽게 전립선염으로 이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곱 가지 경우를요, 좀 뭉뚱그려서 보면 대개 네 가지의 성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세균이라든가 또는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병원균들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1번의 경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면역 이상입니다. 면역력이 뭔가 문제가 생겨도 쉽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면역 이상인 경우에는 대개는 다 만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염이 잘 낫지 않고 재발이 되거나 반복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대개는 이제 면역 이상하고 연관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음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좋지 않은 문제들, 과민성 장 문제, 장 누수증후군 문제들 그 다음에 이 7번 스트레스라든가 또 영양불량, 피로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면역력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도 이 전립선염이 쉽게 발생하고 또 만성화로 진행될 수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울혈입니다. 울혈. 울혈은 뭐냐면 전립선을 포함한 골반 내부의 일종의 순환 부전입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리적인 압박이죠. 이 물리적 압박처럼 뭔가 눌려서 혈액이라든가 신경이 이동성이 제한을 받아서 순환 부전이 생기면 요것 때문에 전립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입니다. 이 물리적 자극, 요 물리적 자극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그 소변이나 사정을 참는 행위들 요 요소하고 그 다음에 전립선이 석회하나 결석으로 인해서 날카로운 결석이 만성적으로 선조직을 자극하고 상처를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이렇게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가 아니라 큰 카테고리로도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립선염을 이 병원군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차원에서 치료를 막 하는데 치료가 잘 안 돼. 그러면 전립선염이 진짜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이구나 라고 한계를 긋기가 딱 좋은데요. 사실은 요거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 등을 잘 찾아서 원인에 맞는 치료를 선택한다면 전립선염이라는 게 그렇게 치료가 어려운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또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서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 등을 잘 살펴서 치료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